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지방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순창 58.5, 남원 44.3, 전주 19.9mm 등이며 빗줄기는 밤사이 점차 굵어져 모레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 임금노동자 5명 중 2명은 비정규직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만큼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벌써 넉 달이 넘게 천막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해고 노동자입니다. 케이블 방송사의 비정규직 설치기사로 일했던 이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간접 고용됐다가 계약이 끝나면서 해고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면은 하청에 대한 고용 승계만이라도 그 계약서에 공시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전북 지역에는 유난히 비중이 높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지난해 전체 임금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는 23만 4천 명으로 전년도보다 4.1% 늘었습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0.7%, 5명 중 2명꼴로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이는 전국 평균 32.5%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대기업이 적고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실제 도내에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가 66.3%나 됩니다. 전문가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수록 경제활동 인구의 유출이 늘고 소비 위축으로 지역경제에 악순환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기업 내 또는 지역사회 내에 갈등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된다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우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자체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려는 정책과 함께 청년수당 등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적 임금을 높여주는 대안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직무와 연관된 도의원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이도영 의원은 가족이 폐기물 처리업에 종사하지만 환경복지위원회를 선택해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심의를 제안한 윤리조례에 저촉되지만 상임위 활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는 장모 의원이 건설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이 논란이 돼 기존 산업경제위를 포기하고 교육위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듯이 나섰던 전주시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말을 바꾸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경솔했던 입장을 수정한 걸까요? 아니면 소신과 약속을 뒤집은 걸까요?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시는 사회복지시설 마음건강복지재단의 불법행위와 인권침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수십 건의 위법과 시설 장애인들에게 있었던 인권침해 사례가 공개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승수 시장은 마음건강복지재단 시설 폐쇄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전주시는 13건의 처분 요구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마음건강복지재단 대표 등을 고발하는 것으로 손을 뗐습니다. 개선명령 처분을 내린 것은 결국 일종의 그 면제부가 되는 셈이고 그 다른 시설에서 유사하게 그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폐쇄명령 조치를 내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덕진예술회관을 자유총연맹이 20년 가까이 무상 사용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전주시는 자유총연맹을 내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 덕진예술회관이 시립예술단의 그 연습이나 공연 공간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약속도 실현되기가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유총연맹이 나가지 않겠다고 반발하며 청와대 등에 민원을 넣겠다고 버티자 전주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지난해 전주시는 한옥마을에서 꼬치구이집을 퇴출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가 불과 두 달 만에 입장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용기 있게 고백하고 방향을 바꾸는 것과 거리가 먼 이 같은 입장 번복이 결국 전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이달부터 한옥마을 전역에서 흡연 행위가 금지됩니다. 전주시는 지난달까지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달부터 한옥마을 전역에서 흡연 행위를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건물주 등의 반발에 밀려 주차장 등 사유지는 흡연 단속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부의 귀농귀촌 통계가 부실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통계청 자료에 근거해 지난해 도내 귀농귀촌 인구가 17,300세대 2만 4천 명을 기록했다며 재작년 대비 3배 증가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귀농 인구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5% 감소했고 귀촌 인구는 절반 이상이 도내 이주인데다 혁신도시가 있는 완주군에 4,500명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일반 승용차로 고속도로 교통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암행순찰차가 투입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